듀얼 스크린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해서는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곰전자의 전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자 메리트였던 듀얼 스크린, 이 녀석을 벗기고 나니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큐! 저또 후쿠누구 카라 마테테 그래, 텐시하. 가볍고 슬림하며 사용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벗기고 나니까 이 폰을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신분열적 갈등을 하게 만드는 이 휴대폰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V50의 정체성은 확실히 듀얼 스크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열고 닫을 때 폴더폰의 감성까지 느껴지며 과거 PDA가 처음 나왔을 때 신박했던 느낌마저도 느껴졌죠. 남다른 폰을 쓴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그 폰이야? 라고 하면서 이 폰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측면은 관종인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었어요. 활용성 면에서 상당히 탁월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듀얼 스크린 앱을 사용해 늘 확인해야 하는 메모라던가 일정표나 달력 등을 설정해두고 사용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폰을 켤 때마다 놓칠 수 있었던 정보를 리마인드 해준다는 측면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었죠.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며 오늘 할 일 등을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설정 방법은 듀얼 스크린 앱으로 들어가 맨 아래 듀얼 스크린 앱 설정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앱을 여기에서 켜자마자 구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듀얼 스크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마치 노트북처럼 기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폰 뒤에 링이라던가 케이스 등을 장착해 폰을 세워서 봐야 하는 추가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세워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녀석의 경우는 노트북처럼 펼쳐놓고 영상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터리가 두 배로 소모되는 단점은 발생할 수 있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으로 인해 두꺼워진 외관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놓고 세워놓는 구도도 가능합니다. 각도는 90도로 서게 되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힐끔힐끔 보면서 작업하는 용도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폼팩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듀얼 스크린의 장점 등은 이미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가 느낀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노트북처럼 다른 한쪽의 디스플레이를 풀스크린 키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이 커진다고 하여도 오타율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오타율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다만 메신저나 글을 쓸 때 서너 번의 터치 조작 등으로 작업에 임하기까지 복잡한 작업을 거치게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타자 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져서 이러한 불편함쯤은 간단하게 넘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외에도 게임을 두 화면으로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 책처럼 펴놓고 세워서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또한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해주는 편의 및 보안 업데이트 등은 지금껏 LG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안드로이드의 장점이지만 배터리 학습 기능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던 첫 주간은 배터리 소모율이 극강이었습니다. 100% 충전하고 집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기도 전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충전 없이는 더 사용하기 불편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이 녀석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써도 5G를 놓고 써도 4G를 놓고 써도 하루 종일 써도 퇴근할 때까지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배터리가 소모되는 그러한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배터리 학습 기능을 통해서 배터리의 효율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LG V50의 경우 배터리가 상당한 단점으로 이렇게 초반에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3주일째 써보고 나니까 단점에서는 제외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LG V50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빼고 싶은 욕망이 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무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치 손오공이 무게추옷을 벗고 난 뒤에는 마치 순간이동에 가까운 수준의 빠르기를 자랑했던 것과 같이 고작 120g 빠졌을 뿐인데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주머니에 넣고 걸을 때도 마치 폰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180g이 가벼운 무게는 솔직히 아닙니다만 이보다 크기가 작았던 아이폰 10과 비슷한 무게인지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에 속하죠. 늘 300g의 무게를 자랑하는 이 녀석을 들고 다니기엔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오작동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단일 폰을 쓸 때보다 오작동이 좀 더 높습니다. 착탈할 때도 그런 증상들이 더러 발생을 하는데 앱을 두 배로 쓰니 백그라운드 앱도 두 배로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건지 오작동을 할 때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클릭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이상한 증상까지도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고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딱히 오피셜한 단점이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이런 류의 어떤 오작동들이 자꾸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휴대폰 부실 뻔했습니다. 시스템 최적화가 좋지 않아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듀얼 스크린을 떼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세 번째, 연락 수신 알림입니다. 보통 저는 이런 거치형 충전기를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두고 있다가 진동이 오거나 하면 습관적으로 휴대폰 액정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경우는 휴대폰 표면을 덮여있는 케이스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떠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케이스가 액정처럼 생겨서는 액정이 아닌 경우라서 아무런 알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진동으로 해둔 상태에서는 전화 연락을 제외하고는 진동을 인지를 하더라도 이내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떴네. 그냥 다음에 확인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연락이 왔었나? 해서 문자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왜 작은 LED창이라도 만들어주지 않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OLED로 디스플레이 잘 만들어 놓고 활용성은 너무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커버가 덮인 상태로는 전화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뭐 차라리 어시스턴트 버튼에 대한 옵션을 바꿀 수 있게라도 해주던지 뭐 여러가지 좀 좋은 방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전화가 왔을 때 뭐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전화를 받게 해준다라던가 이런 옵션이라도 좀 해놨으면은 그래도 좀 덜 불편했을 것 같아. 커버를 안 쓰던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종류의 커버 케이스를 쓰시던 분들은 열어서 닫고 다시 닫고 이렇게 받는 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어서 받고 닫고 받는 과정이 익숙할 수 있어. 근데 저같이 이런 거 안 써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시스트 버튼 눌러서 받게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추가돼야 되는 거죠. 화면에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표시가 되는 것과 어시스턴트 버튼을 길게 눌러봤든 짧게 눌러봤든 눌러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커버를 열기 전에는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도 알 수가 없죠. 제가 스마트워치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기는 하는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듀얼 스크린을 끼우고 있어야 할지 빼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되는 상황이에요. 노트에 비유한다면 펜 무게만 120g인 폰인 거죠. 빼야 할지 넣고 다녀야 할지 고민이 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고 활용성이 검증된다면 충분히 가지고 놀기 좋은 포인트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득보다 실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로는 점점 적응이 돼서 처음에 작성한 대본보다 훨씬 칭찬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쯤 되니까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이 부피감을 감당하면서 써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걸 빼고 쓴다면 이전 버전인 V40와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하다 못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폰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폰이라는 거예요. 물론 스냅드래곤 855의 성능은 발군입니다만은 그거를 제외하면 여러가지 편의기능이라던가 여러가지 그런 어떤 포인트에서 좋은 점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듀얼 디스플레이를 빼면요. 이러한 이유로 이걸 뭐 쉽게 빼지도 못하겠고 끼지도 못하겠고 하는 약간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V50 Thank You. 겉으로 보기엔 신박하고 유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서 써보면 득보다 실이 많아 보이고 그렇다고 주력이라고 내세운 걸 빼고 쓰자니 아무런 개성이 없는 폰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